참고로 백경철 팀장님이랑은 영원히 네, 언제나 마음속에 함께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와 이씨 어우야 지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2주 만에 시승기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마세라티 기블리 GT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우선은 주행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서 있는 전자식 기어봉은 만지기 편하죠. 마치 밥주걱처럼 생긴 이 모양, 아니면 골프채처럼 생긴 제가 지금까지 자동차계 4년 있으면서 마세라티 차량은 르반떼, 콰트로 포르테 이렇게 시승을 했었는데요, 참고로 기블리는 단 한 번도 시승해 본 적이 없었어요. 블로그 때도 그렇고. 그래서 기블리 모델 자체를 지금에서야 시승하게 되는데요, 원래라면 6기통의 기블리를 시승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모데나 출시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되는 것은 이제 모데나 S 비싼 것 모델만 판매한다고 하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GT는 이제 하이브리드잖아요. 무엇보다 하이브리드 특성상 내연기관이 없어지는 시대인 만큼 이걸 시승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팀장님께서 이거 정말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르반떼 하이브리드와 달리 지금 혼자서 시승을 하게 되는데요, 11월 달부터 한 사람씩 근무를 하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참고로 백경철 팀장님이랑은 영원히 네 언제나 마음속에 함께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지금 이 말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블리는 공도에서 많이 보이는 차량이죠. 르반떼와 같이 마세라티에 어떻게 보면은 효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4기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믿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도 내연기관 마세라티 6기통을 바라봤던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도 있죠. 물론 르반떼 GT처럼 금방 익숙해지겠지만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은 가격이 1억 5천 이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시승하고 있는 모델 자체가 거의 다 풀옵션 뭐 다 들어간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위에 가죽을 보면 이번에는 블랙 색상이네요. 제가 르반떼 시승했을 때는 브라운, 그런 밝은 브라운 계열의 색상이었는데 블랙이니까 이 차량이 좀 중후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스포츠한 느낌의 오히려 인상이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이게 그때 듣기로는 폴트로나 프라우 아니면 파수비오 그 가죽을 쓴다고 했죠.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마세라티 재질은 굉장히 부드럽고 이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보면은 흠 같은 게 전혀 없을 정도거든요. 이런 게 이 도어 쪽에 특히 이 옆부분 이 부분이 더 마음에 들고요. 뭐 이 재질은 완전 크롬인데 좀 무광 크롬? 이 만지면 아시겠지만 이 패드시프트 딱 이렇게 딱 들리는 그 소리는 매우 좋죠. 뭔가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현재 지금 노멀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아주 살짝만 밟아도 엄청 잘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갈 때 무겁고 그런 느낌이었고 깃털 달린 느낌. 근데 마세라티가 아무래도 스포츠 중점을 둬서 그런 건지 4기통 치고도 지금 노멀 모드여도 소리가 이렇게 살짝은 들릴 정도거든요. 물론 스포츠 모드를 두면 이게 더 들리겠죠. 아무래도 나가면 바로 자유로니까 모드를 살짝 변경해보면서 진행을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지금 IC 모드를 뒀는데요, 확실히 IC 모드에선 조용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 조용하게 타고 싶다, 그렇다면
노멀보다는 IC가 더 좋고요. 근데 IC 모드 치고도 뭐 에코잖아요, 사실상 IC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속감이 무겁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6기통은 아니고 더군다나 4기통이거든요. 4기통에서 이런 힘이 나온다는 게 대단하죠. 이게 그러니까 마세라티 생각을 해봤을 때 에코 모드도 뭐 그냥 다 그냥 스포츠성 중점에 계속 맞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위 소재 같은 경우는 마세라티 뭐 잘 아시죠?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각지대 경고장치도 잘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옆에 차가 있으면 예, 울리네요. 맞아, 얘기하던 거 하죠. 알칸타라가 저번에도 봤었을 때 이게 흰색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블랙은 아니라. 만약에 이 가죽 소재처럼 블랙이었다면 진짜 스포츠한 차량이었을 텐데 위에만 흰색으로 돼 있네요. 네, 아시겠지만 마세라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죠. 소재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뭐 다른 곳에서는 패브릭이나 그런 거 쓸 때는 알칸타라, 마세라티 이렇게 들어간다고. 뭐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위에 흰색 알칸타라로 봐서는 가죽은 블랙, 중후함이랑 젊음이랑 그냥 다 같이 하나로 합친 것 같네요. 만약에 이게 블랙이었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스포츠한 차량이었을 거예요. 대부분 차량들 하면은 통풍 시트가 없잖아요, 수입차들. 그런데 마세라티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핸들 열선 그립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작 방법이 좀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표시가 이 컴포트 이거 누르면은요 그냥 바로 공조기가 나오거든요. 이쪽, 이 옆쪽 이걸로 들어가면은 프론트 이거 오른쪽 이 영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열선 시트 뭐 이렇게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뭐 통풍도 마찬가지고. 근데 2단밖에 없어요. 3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강 이렇게만 있는데요. 지금 센터페시아 만졌으니까 센터페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르반떼에서도 설명했지만 원래 마세라티 하면은 센터페시아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기블리도 페이스리프트 거치면서 이제 센터페시아 이 퀄리티, 인터페이스 자체가 신성 너무 깔끔해졌죠. 뭐 홈 같은 곳도 가면 이렇고. 뭐 모드를 한번 바꿔봅시다. 스포츠 모드. 야, 르반떼는 무겁잖아요, SUV다 보니까. 그런데 기블리는 세단이고 정말 스포츠한 중점, 거의 포르쉐랑 경쟁급 대개급 맞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드시프트 조작하면서 이렇게 팡 소리가 나죠, 4기통 치고.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재밌는 게 패드시프트 조작할 때 대부분 그냥 딸깍딸깍 소리 나는데 얘는 진짜 크롬이랑 그 묻어나오는 소리 때문에 패드시프트 조작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마세라티 스포츠 특성상 이 모드를 두게 되면은 가속감도 민감해질 뿐만 아니라 소리 자체도 달라지죠. 물론 이게 4기통이라서 6기통만큼의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소리가 마세라티에 이걸 잊지 않는다는 걸 항상 강조해주고 있죠. 마침 구간 단속도 들어섰겠다. 반자율 주행 여기서 써보도록 하죠. 마세라티의 장점은 반자율 주행 작동하는 게 너무 편해요, 제가 봤을 때. 뭐 다른 차들은 이것저것 뭐 여기 만지는 버튼이 좀 복잡하잖아요, 조잡해 보이고. 근데 이 마세라티 같은 경우 그냥 핸들 이 버튼 누르고 여기 왼쪽 이거 누르면 그냥 바로 속도 내리면 조절 끝. 엄청 간편해, 심플해요. 차간 거리도 여기 맞춰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흩어져 있지 않고 한꺼번에 붙어 있으니까 이 조작하기 더 편안한 것 같아요. 뭐 손 잠깐 떼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잘 잡아졌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마세라티는 한 5초쯤인가 이렇게 바로 이게 노란불로 딱 들어오죠, 잡으라고. 금방 알려주니까 찾는 팔지 않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안전성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들어온 것도 한 10초인가? 뭐 10초도 안 돼서 들어온 것 같거든요. 뭐 반자율 주행은 아시겠지만 보조장치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경고음도 이게 금방 들어와요. 손 뗐다 하면 원래 좀 이따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선 마세라티 역시 좀 안전을 강조한 것 같죠. 한눈 팔지 말아라 운전하면서. 그리고 여기 가운데 화면도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자율 주행 썼을 때 잘 나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초록색 모양 딱 이렇게 화면에까지도 이렇게 위아래 반자율 주행 쓰고 있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기어 부분 이게 우둔인지 아니면은 하이그로시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우둔은 아닐 것 같고 하이그로시 같은데 이거 모르겠지만 이것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가죽 색상이랑
같이 맞춘 것 같아요. 만약에 브라운 색상 그런 우드가 들어갔다? 그러면 좀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쫙 뗀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리고 마세라티의 또 느낀 점이 있죠. 바로 제동 성능. 살짝 민감하죠. 이게 트로페오 모델은 아님에도 진짜 브레이크 감도가 민감할 정도면은 마세라티가 얼마나 스포츠성을 강조하는지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얘는 서스펜션 이거 버튼은 없네요. 그리고 시트가 이게 살짝 벗기시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지금 잡아주거든요. 물론 이따 급코너 구간에서 돌아볼 땐 이걸 더 느낄 수 있겠지만 살짝 이런 곳에서도 잘 잡아준다면요. 스포츠성 정말 잘 강조한 것 같습니다. 가속 한번 준비해 봐야죠. 지금 이렇게 고속으로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풍절음이 진짜 잘 안 들리는데요. 이 정도면 역시 마세라티의 고급 얼마나 강조하는지 스포츠함이랑 중후하신 분들도 타기에도 물론 속도를 너무 높이면은 지금 이런 무른 노면 구간에서는 이게 느껴질 정도지만 그래도 시트가 다 흡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패드시프트 재밌습니다. 이거 달리면서 이러면 그리고 이 가죽 부분에 자세히 보면은 파란 실들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GT 자체가 외관 밖에서 보면은 거기 옆에도 펜더 부분이죠. 펜더 부분에도 세 개의 네모에 그거 있잖아요. 트로페오는 빨간색, GT는 파란색. 마찬가지 GT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도 아유, 이거는 정말 커요. 소리가 여기 부분에도 이 실밥 하나하나 다 파란색 붙여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는 터널을 안 지나왔었잖아요. 마세라티 하면 배기음인데 4기통 배기음 터널에서는 어떨지 이것도 들려드리는 게 좋겠죠. 고RPM에서 오히려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창문 열었을 때가 팡 하는 소리가 더 잘 들리네요. 6기통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터널의 배기음 듣기가 상쾌합니다. 경쾌하고 터널 배경 재밌습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기능도 잘 되기 때문에 지금 핸들 이걸 킨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핸들이 진동이 오면서 딱 안으로 돌아오게끔 해주네요. 와, 방금 터널 배기음 진짜 4기통이어도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V6기통 자체도 이제 단종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이건 정말 잊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저는 솔직히 4기통의 터널 배기음은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편견을 어떻게 다 깨게 해주네요.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 마세라티의 또 이거 시계. 시계는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원래 고급 소재 그런 들어간 시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죠. 왜냐하면 이 실내 분위기 자체를 보면 이런 좀 중후한 컨셉의 좀 과거적인 느낌. 뭐 젊은 사람인 제가 봐도 좋긴 좋거든요. 그 느낌 때문인지 시계도 어떻게 보면 고급스럽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마세라티 지금 스티어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스티어링 자체도 창처럼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디자인을 보면은 이게 이쪽 부분에는 크롬, 이 크롬이 잘 들어가 있고 잠깐 크롬? 뭐 이게 스탠인 건지 모르겠지만 만져보면은 뭔 개소리야! 그리고 하나 놀라운 점이 있다면 원래 가죽들만 쌓여있는데 지금 가운데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에 우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거 하이그로시 아닐 거예요. 뭐 벤츠에서도 그렇고 아시잖아요. 우드인 거 여기 부분. 잠깐, 그렇다면 이것도 진짜 우드일려나? 아까 도 제가 하이그로시라고 했었잖아요. 밑에도 그렇고 블랙 이것도 진짜 그럼 우드일려나? 이것도? 이게 들어가 있네요. 근데 완전히 우드는 아니고 반 우드적인 그런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다 가죽이고 지금 마세라티는 아시겠지만 오토 홀드 기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고급차들 사실상 오토 홀드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아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오토 홀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또 아니니까요. 오디오는 역시 풀옵션 들어간 차량이라 그런 건지 파워셀킷 쓴 오디오가 들어가네요. 요즘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제 공급량이 서서히 좀 풀릴 것 같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이건 다행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오디오 들어갑니다. 이게 아무래도 서스펜션 그 버튼이 없는 걸 생각해 봤는데요. 르반떼는 SUV잖아요. SUV는 솔직히 경기 그런 스포츠성 목적은 사실 아니니까요. 그리고 차가 워낙 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잡아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탄탄해지는 그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기블리나 콰트로포르테 같은 경우는 세단이잖아요. 낮은 차인데 어차피 깔아 앉아서 가는데 그게 굳이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없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단이니까요, 기블리 자체가. 아, 그리고 계기판은 진짜 빼놓을 수가 없죠. 이 계기판 자체도 이게 아날로그 하면서 스포츠 노니까 갑자기 출발할 때 민감해지네. 어우, 진짜. 아유, 오랜만에 그런 건지 멀미가 날 정도. 사기 중에서. 원래 대부분 고성능 차들의 이런 걸 느끼잖아요. 사기 통제 안에. 더군다나 이게 준대형인데 이렇게 멀미나는 느낌을 느낄 정도면 진짜 대단하죠, 지금. 재밌습니다, 하이브리드 역시. 지금 엄청 재미를 주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미소가 절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 계기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완전 클래식하면서 가운데는 그래도 잘 보이게끔 사이즈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이렇게 반 디지털 좀 크다고. 그래서 계기판 보는데 그렇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아날로그 계기판이잖아요. 좌우측에는 RPM 게이지랑 속도 게이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파일럿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걸 좋아하신다고. 계기판을 많이 보니까 그분들은 제가 봐도 이거 타 계기판에 비해서 뭔가 깔끔해 보이죠. 마세라티가 더. 요즘 대부분 차량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제 이런 아날로그적인 계기판이 사라지고 있고 다 디지털 계기판인데 이런 향수를 느낄 수 없잖아요. 근데 마세라티는 클래식하게끔 좀 역사가 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리의 명품 그것도 생각해보면은 이 계기판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죠. 뭔가 그러니까 보기도 더 편안해요. 디지털 계기판 특성상 그냥 뭐 비어있잖아요. 화면만 그래픽만 그냥 좋아졌을 뿐이지 이런 감성적인 느낌은 사실상 없잖아요. 근데 마세라티는 이렇게 감성적이게끔 느끼게 해주니까 전 이 계기판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제가 클래식한 볼보를 좋아하다 보니까 물론 볼보 역시도 이제는 다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이 공조기 조작하는 것도 터치로 조작하지 않아도 되고 이 밑에 버튼들도 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터치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터치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좀 그러신 분들을 배려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버튼은 안 없앴네요. 여기 있는 것들 뭐 버튼들도 보면 조잡하지 않아요. 다 잘 하나로 모여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밑에는 A포트가 다행히 들어가네요. 요즘 다 10타입만 있잖아요, USB 꼽는 게. 그리고 무선 충전기는 여 열면 여 안에 깊숙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덧체전 있으니까 발차감도 엄청 납니다. 지금 뭐 완전 정차 있을 때 출발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근데 이거 경고음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 아닌 이상은 끄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이게 너무 시끄럽거든요. 차가 마침 안 오네요. 코너링 테스트 좀 해볼 수 있는데 뭐 좀 조심해서 돌겠습니다. 사실 제가 코너링에는 자신이 원래는 없거든요. 어우야, 지금 속도를 무리해서 높였는데 전보다도. 와, 그래도 시트가 잘 잡아줘서 다행이에요. 근데 야, 탄탄하게 잘 돌아줘요. 마세라티답게. 6기통은 이제 모데나 S만 나오니까 나중에 그것도 한번 시승을 해봐야겠네요. 다른 차들은 전부 다 전자식 뭔가 똑같아진 느낌이 있을 때 마세라티 역시 다 물론 전자식이 들어갔긴 많이 들어갔죠, 요즘 차니까. 근데 이런 아날로그적인 계기판 등등 뭐 이런 것들 이 센터페시아 자체도 그렇고 생각해본다면요 마세라티는 어떻게 보면 설명할 게 참 알고 보면 은근히 많을 것 같은데 저가 알고 보면 차알못이긴 하지만 이 마세라티 이런 감성 추구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상 이런 클래식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없어서 못 밝겠지만 이제 저도 점점 그러니까 다이옵시프트 소인 들을만 한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이렇게 밟는 게 점점 직선에서도 무서워진다고. 그게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엔 저도 이렇게 이제 시험을 못 해보겠죠. 이번에야말로 마세라티를 길게 시승해봤네요. 정말로. 더군다나 제가 한 번도 마세라티 중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블리. 사이드미러 이 밖에서 보는 것도 크기 역시 좀 커요. 이게 세단 치고 알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그런 거 잘 볼 때도 손색이 없고 보는 시야감에서도 불편함이 없거든요. 원래 스포츠한 차량은 좀 낮잖아요. 근데 마세라티 기블리 특성상 지금 느껴보면서 차고가 높게 느껴질 정도랄까요? 이게 지금 BMW 아시잖아요. BMW가 유독 시트구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마세라티 꽤 이게 좀 높아요. 포르쉐랑 경쟁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세라티는 혼종이에요. 이걸 다 갖췄다고 봐야죠. 일상생활에서도 가족들이랑 타기 편리하게끔 그런 용도와 나 혼자 즐길 때는 스포츠함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시야가 이게 높아가지고 여성 운전자분들이 타기에도 이건 정말 편안할 것 같아요. 차가 높을수록 시야 보는 게 더 편안해지거든요. 피로감도 덜해지고. 뭐 마세라티 수납 공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도 역은 작은 컵홀더 두 개가 있거든요. 이쪽에는.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 안은 괜찮아요 지금. 근데 여기는 컵홀더 두 개랑 사실 수납함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뭐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기블리. 그리고 지금 좀 오래 운전을 해왔어요. 이제 거의 시승도 끝나가거든요. 시트도 너무 좋아요. 이게 고급 소재 시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파수비오 또는 폴트로나 프라우 이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느낌이 어떻게 보면 만져보면 딱딱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드러워요 이게. 착자를 실제로 안 잡으면 정말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좀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디자인 보면 이따 제가 외관 찍을 때도 알려드리겠지만 스포츠해 보이는 그런 시트 디자인이거든요. 세게 밟을 때는 물론 노면에서 이게 느껴질 정도지만 이 충격음이. 근데 시트가 이걸 거의 다 흡수해주니까 지금 저속에서 달릴 땐 물론 이게 느껴지지 않죠. 아예 지금 시트 착자감도 지금 매우 편안합니다. 이 정도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휴게소를 안 들러도 될 정도의 그런 시트 착자감이거든요. 피로감 정말 덜어지고 반자율주행도 있겠다. 이 반자율주행 작동하는 법도 굉장히 편리하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제가 고급스러운 기블리 좋게 시승도 했겠다. 와 진짜 4기통 마세라티 마일드 하이브리드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터널에서도 배기음 뭘 잊지 않았겠다. 물론 6기통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따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죠.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촬영하기 딱 좋네요. 우선 기블리의 앞모습을 말씀드리자면요, 아까 실내에서 앉았을 때는 이게 차가 높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가 저 밑에 사이랑 보면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지금 쪼그려서 앉아서 찍어야 될 정도랄까요. 우선 한번 더 가까이 가서 뭐가 있는지 둘러보죠. 이것도 이제는 매트릭스 LED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보니까 여기 몇 개 점들이 보이거든요.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라이트 눈매 자체도 아무래도 르반떼에 비해서는 기블리는 세단이잖아요. 거기 이게 콰트로포르테 같은 경우 완전 대형인데는 준대형이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타잖아요 기블리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여기 부분도 그렇지만 이 끝라인 이걸 전체적으로 형상화를 본다면야 엄청나게 날카롭게 느껴지거든요. 마치 중후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그런 어르신의 눈매 모습이랄까요. 이게 GT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크롬으로 딱 이렇게 멋있게 장식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네요. 이걸 특히 상어 이빨이라고도 부르죠. 마세라티 그릴 특성상 이런 그릴 덕분인지 삼지창도 가까이 있고 뭔가 그릴 역시도 카리스마 있죠. 당연히 이게 GT니까 로고 색상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간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바라보면 아시겠지만요, 와 이게 야 디자인이 아까 라이터도 날카롭다 했었잖아요. 이거 상어 이빨 같은 이 표현 때문에 그런 건지 완전 공격적이에요 스타일이. 벤츠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전 벤츠만 봐도 뭔가 날카롭게 보였었으니까요. 야 이거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도 디자인이 정말 이게 아름답고 여성분들이 이거 괜찮게 볼 것 같은데요.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그거 정말 멋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것 같고, 그리고 색상이 이거는 지금 실버색 계열이거든요. 블랙이었다면 완전 카리스마 있었겠죠. 뭔가 지휘자 스타일 그런 느낌이지만, 만약 흰색이었다면 여성분들이 그런 좋아하는 스타일 앞모습. 근데 이건 실버니까 밸런스가 좀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되죠. 중간 타입 남성 여성 다 좋아하는 그런 느낌.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기블리의 앞모습을 봤다면 옆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확실히 제가 기블리를 지금 마세라티 모델 중에서는 이게 지금 타본 적 없었으니까 매번 공도에서 보는 것이지만 제가 직접 타고 느끼면 이 앞모습 정말 카리스마 있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더구나 차가 낮으니까 그게 더 위상 있어 보이죠. 그럼 이제 진짜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지만 앞에서는 낮다고 했었는데 옆에서 보면 은근히 높아 보이네요. 이 밑에 물론 이 차이는 얼마 안 나 보이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지붕 쪽이 높고 이게 패스트백은 아니잖아요. 뭐 쿠페 타입도 아니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 그냥 일반 세단 하면은 그렇게 매끈한 라인은 갖추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쿠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A필러에서 C필러 여기 이거 바라보세요. 이 앞라인 내려오는 것 자체도 매끈하거든요, S라인 가고. 근데 옆에서 뒤로 내려오는 라인은 이게 더 뭐랄까, 이게 완전 내려오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라인을 잘 살려줬어요. 이건 정말 전형적인 그냥 세단, 일반 세단 같은 느낌인데, 이걸 다르게 보자면요, 휠을 한번 가까이 가서 봐야겠죠. 이게 멀리서 바라보면 이게 빛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일반 우리가 봤던 휠로 보이는데, 정말 이걸 가까이에서 가서 본다면요, 이 무광 색상의 이런 휠을 보실 수 있고, 더구나 이거 부분 말고 검은색 부분도 이거 고성능 차들이 들어가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따다다다다 뭐 밤송이처럼 되어 있는 거. 이것까지 있을까? 마치 그 별 있잖아요, 별 그런 스타 느낌을 보는 것 같죠. 이 휠 자체도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도 좋게끔 이렇게 밝은 색 계열로 칠해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젊은 사람은 이제 블랙 쪽에 또 눈이 가긴 가죠. 여기 휠도 이거 공격적이면서 얌전하게끔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퍼는 이거, 야, 엄청 큰데요 이게. 이게 6P일까요? 그냥 근데 이게 4P 아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캘리퍼가 큰 대신에 디스크가 작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캘리퍼가 너무 큰 탓인지 모르겠지만 타공이 들어가 있어요. 타공이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스포츠성을 강조하면서 브레이크 열을 빨리 식혀줄 수 있는 그런 거죠. 다만 이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는 아니라는 점 알아두세요. 이거 르반떼 G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T 로고가 딱 보이고, 평범한 흰 색상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던 이거 색상. 얘는 GT 하이브리드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로페오는 빨간색인데 이제 트로페오는 단종 되죠, 아쉽게도. 이게 실버 색상이라 눈에 더 잘 띄어요. 이 차량에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클로징이 달려있어요. 문을 살짝만 열고 닫으면,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죠. 네, 참고로 프레임리스 도어라서 이렇게 문이, 상문이 살짝 이렇게 열렸다가 닫히고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세단 같은 느낌이면서도, 근데 이거 이 부분은 특히 잘 살려냈기 때문에 차가 높아 보이고 이상하게 낮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매끈하면서, 특히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앞이 살짝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달까요. 그래도 이게 스포츠성을 잘 살려냈게끔, 야, 이거 여성분들이 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 휠만 빼놓고 보자면 차체가 귀여울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뭔가 남성미하고 좀, 그러니까 하나로 다 갖췄어요 이게. 와, 기블리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물론 제가 직접 타보고 느낀 것이지만, 그럼 더 멋있어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고 색상도 더군다나 한몫하니까요. 이제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뒤는 쪼그려 앉아서 찍을 필요가 없는 이런 각도가 나오네요. 일단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원래 평소 봤었던 기블리는 제가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만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LED 방식이 아니라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이 LED 테일램프 보니까, 이거 진한 이런 것도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젠 더 세련미하고 진짜 멋있어졌어요. 이거 반영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하나하나 크롬 들어가 있다는 것도, 크롬? 좀 근데 글씨가 좀 이거 어울리죠. 사실 테일램프 말고는 뭐 그렇게 많이 둘러볼 이유는 없는데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왜냐면 뭐 뒤가 특별히 뭐 특출난 건 아니라고 하시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마세라티 뒷부분 특히
뭐 이 차량이 뭐 기아의 K7 닮았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으니까요 전에. 그래도 머플러는 양쪽 듀얼, 즉 트윈으로 들어가네요. 이 GT임에도 불구하고 이 머플러도 눈에 잘 띄게끔 이렇게 크롬 이런 라이너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테일램프 저거만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덕분인지 더 세련미해지고 여성분들이 보기에도 좋고, 이게 그러니까 디자인이 너무 과하지 않아요. 만약에 과했잖아요 그럼 금방 질렸을 거예요 뒤 디자인. 그냥 평범한 모습이니까 그렇게 질리지 않는 스타일. 여성분들이 보면 이거 귀엽다고 느껴지겠네요. 말도 안 되겠지만요. 뭐 설명 드릴 거는 딱히 없으니까요. 뭐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뭐 트렁크 아시겠지만 이거 전동식 당연히 들어가고요. 와, 이 공간 보세요. 아 진짜 제 가방 지금 이렇게 둘 정도 굉장히 넓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정도면야 뭐 차박 가는 것도 좋고 골프장 가기에도 딱 좋은 골프백 한 3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정도. 와, 트렁크 편의성도 이 정도 공간이면 뭐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딱히 말할 필요가 없죠. 뭐 버튼으로도 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하던 식으로 해야죠. 또 역시 또 한 1초 2초 있다가 이렇게 닫히는 거 보시겠습니다. 안전성을 위해서죠. 아, 지금 참고로 이게 시트가 뒤로 가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간다면야 더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또 불편하겠지만 오른쪽으로 또 앉아야겠네요. 이러니? 시동 끄면 이렇게 시트가 자동으로 뒤로 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씨, 아유 막 부딪히고 난리 났네. 여러분들은 제가 고통당하는 거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뭐 이것도 지금 시트가 사실상 좀 뒤로 가 있는데요. 원래라면 더 나왔어요. 근데 여기 살짝만 파여 있는 거 봐서는 그만큼 마세라티 공간이 넓다는 의미겠죠. 넓다고 알려주는 의미니까 이렇게 많이 파이진 않았는데 앞으로 가면야 공간 더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준대형 세단인데요. 여기 부분에는 딱히 조작하는 게 열선 시트밖에 없고요. 통풍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선블라이저. 이게 뒤에서만 작동하는 그거죠. 뒷유리창 거기에만. 머리 공간이 아시겠지만 아까 이게 너무 내려오지 않는 라인이라고 했었잖아요. 뭐 아세요? 이렇게 남아도는 거. 근데 뒤로 갈수록은 이게 좀 내려가네요. 매끈한 라인 어쩔 수 없이. 근데 앞은 이렇게 앉았을 때 제 키 지금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아 지금 제가 문을 열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손잡이만 잡아도 지금 이렇게 창문이 살짝 내려가요. 근데 지금 손잡이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또 손잡이 갖다 대면 지금 갖다만 댔을 뿐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네요. 이건 처음 봤어요. 뭐 다른 차들도 그렇진 모르겠는데 아까 고속주행 할 때도 불구하고 이게 독일 차는 아니잖아요.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태리 차임에도 불구하고 풍절음 그런 소음이 안 느껴질 정도였었어요. 그만큼 마세라티 기술력도 무시 못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 도어 손잡이 부분도 이게 좀 희한하거든요. 이게 길어요. 엄청 길어요. 길면서도 이 크롬 재질의 이거 이렇게 뾰족한 라인 이런 그러니까 마치 그 아라비아의 그런 칼 있잖아요. 그런 칼날의 그런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이거 크면서까지 이것도 한몫한 디자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시트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르신분들이 보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는 시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줄무늬 이런 것만 자체 봐서도 그렇고 이게 좀 레이싱 그런 스포츠한 시트거든요. 디자인 대놓고 말하자면 저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브라운은 아니에요. 만약 브라운이면서도 좀 그냥 이런 줄무늬가 있었다면요 중후하면서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도 고급스럽게 느껴졌지만 물론 지금도 고급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블랙이고 좀 이렇게 버킷이 나와 있는 이런 형상이 있다 보니까 이거 시트 자체가 정말 스포츠해 보이죠. 두드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촉감이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앉아보면 정말 부드럽습니다. 이거 뭐 여기 부분도 딱딱해 보이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실제로 알고 보면요. 헤드레스트는 그래도 물렁물렁해요 이게 진짜. 그리고 아까 버킷이 이게 뭐 살짝 좀 나와 있어요.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마세라티 부분. 코너 돌 때 그래서 그렇게 몸이 나갈 것 같은 데가 다 잘 잡아주거든요. 딱딱하니까 하드해요 시트 자체 느낌이. 이게 포지션. 그리고 마세라티의 특장점이 있다면요 시동 거는 버튼이 왼쪽에 있어요. 이게 왜 왼쪽에 있냐면 일단 어차피 시동 킬 거거든요. 과거 레이싱 모터 스포츠 할 때 우리가 기어를 잡고 빨리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빨리 엑셀을 밟아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도 왼쪽에 있어요. 이게 지금 레이싱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 4기통인데도 배기음 들어보세요. 엔진 거는 것부터 진짜 색다릅니다, 느낌이. 제가 왜 시동을 켰냐면요,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화질이 정말 좋아요. 후방 카메라 화질, 이렇게 어라운드 뷰까지도 정말 섬세하고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물론 기블리는 타본 적 없지만 예전 르반떼를 생각해본다면요, 이건 정말 많이 나아졌죠. 카메라 화질이 엄청 깨끗합니다. 마치 제가 갤럭시로 찍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이것으로 마세라티 기블리 GT 모델 시승을 마치겠고요. 마세라티 모델 중에서 드디어 어떻게 보면 다 타봤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카트로포르테, 뭐 르반떼, 이제서야 기블리 제가 타보게 되었으니까요. 그것도 자동차계에 입문한 지 4년 차이지만요. 아무튼 이 차량이 왜 많이 팔리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르반떼보다도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고, 거의 같다고 봐야죠. 르반떼도 많이 보이고, 효자 모델인지도 알 것 같고. 그러니까 다 갖췄어요. 스포츠함이랑 그냥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편리한 그런 느낌. 인테리어 명품도 잘 갖추고 있겠다. 이 앞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날카로우면서도 지휘관 그런 스타일이 딱 느껴지니까요. 오늘은 팀장님이랑 같이 인사를 못 드려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팀장님 혼자서만 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에 인사는 저 혼자서 드리겠지만, 만약에 마세라티 문의를 해보고 싶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일산전시장 프릭사 모터스 백경철 팀장님에게 한번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그럼 영상 마치겠고요. 이상 팬맷이었습니다.